불교 경전을 필사하는 사경과 부처님을 그리는 사불은 공덕을 쌓는 전통적인 신행 방법인데요. 사불과 사경 수행을 함께 할수 있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의 신간을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가 소개합니다. 울산 남구에 위치한 기도 수행 포교도량 정토사. 여름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정토사에 모인 불자들은 사불과 사경 수행에 여념이 없습니다. 책에 수록된 사진을 보고 설명문을 읽으며 그 내용을 따라 적고 색칠하다 보면 어느새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이 포교 활성화를 위해 출판한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입니다. 마음에 잘 담기 위해서는 설명을 읽고 또 경전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에서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내 마음 그리기는 예견과 진언, 부처님 생애, 불교 전래 등 사불사경 책 4권과 한국의 문화와 산수, 민속을 담은 심신정화 컬러링북, 덕진 스님의 선화를 담은 선화편 등총 6권으로 구성됐습니다. 불교 상징물, 진언, 수인 등을 색칠하고 내용을 따라 적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불교를 쉽고 흥미롭게 접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읽고 쓰고 그리고 세 가지로 기억하고 마음에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잡념도 없게 되고 기도도 되고 마음의 치유도 되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토사 경내에 조성된 불상과 벽화, 덕진 스님이 그린 작품으로 구성된 책을 보고 생각하며 집중해서 색칠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짐을 느낍니다. 그림을 직접 그려보니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그 심리적인 치유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옆에 글과 그림을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서 불교 공부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한번 보는 순간에 아, 이거구나 하는 바로 느낍니다. 느끼고 거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내가 책을 칠하고 내가 실제로 그려본다면 그거는 뭐 말할 까닭이 없지. 덕진 스님은 책이 많은 곳에 보급돼 어린이, 청소년 포교 등 많은 곳에 도움이 되길 바랬습니다. 사불사경에 몰입 집중함으로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 치유도 되고 또 어떤 괴로움에 벗어나고 편안해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급하고 또 이렇게 쓰는 방법을 지도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